안녕하세요.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. 단독주택의 모든 것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관에 있는 타공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주택에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. 그 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간단한 열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관 문 앞쪽에 타공판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현관문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. 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왼쪽 편에 타공판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. 보통 타공판은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아니면 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목재로 되어 있는 그런 타공판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판은 전체적으로 피스로 벽에다가 고정을 해 놓았고요. 그리고 그 앞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구멍에다가 목심을 넣어서 목심의 다양한 길이에 맞춰서 몇 가지들을 걸수 있게 이렇게 타공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. 목심의 형태는 다양하게 보입니다. 이렇게 컬러감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목심도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이런 선반 형태로 무엇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판도 별도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목심이나 홀더 등을 이용해서 몇 가지들을 걸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헬멧 등도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옆에는 주택에 쓰이는 각종 열쇠들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두었고요. 자,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몇 가지를 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타공판 위쪽에는 선반을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그 선반 위에도 몇 가지를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. 주택에서 현관에 이런 타공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두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잡다한 것들을 좀 걸어 놓을 수 있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.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